한번 미스코란 영원한 미스코야. 그래요. 김성령 씨, 반갑습니다. 세 바퀴 처음 나오셨죠? 예예. 예. 세 바퀴 좀 보셨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었어요. 진짜요? 이번에 시트콤 도전하신대요. 아 그래요? 네. 네. 제목이?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다. 어떤 역할? 네. 거기서 똑같이 여배우 역할했어요. 네. 김성경 씨랑 저랑 같이 아트라는 연극을 해서 네. 그때는 상당히 이렇게 통통하시고 완전 좀 아줌마 같은 스타일이었는데 어느 날 변신을 했어요. 아하. 이미지 변신을 너무 샤프하고 아트 앤 아이 둘째 출산하고 제가 첫 공연을 아이 100일 날 첫 공연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붓기가 아직 덜 빠졌을 때. 그리고 성격도 그때는 약간 이렇게 막 괄괄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위기가 확 변신이 됐어요. 뭐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뭐 내면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도. 요것도 빼나 먹었다 또 저것도 빼먹었다. 근데 우리 선영 선생님은 뭐. 언제나 일관되게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소리 하지 마. 나도 결혼생활 처음 했을 때는 너무너무 내성적이라 말을 못했어. 근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열심히 살다 보면 여자들이 강하게 돼 있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강해진다고. 그 뭐 살래니까 강해지지. 선생님,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 들으라고. 우리 남편 들으라고. 남편 들으라고? 너 와인인 줄 알았잖아, 선생님. 저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김성경 씨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저분이 부산 럭셔리 사모님이고 제가 이 덕소 럭셔리였거든요. 덕소, 맞나? 부산에서는 저분의 럭셔리가 다 소문이 났어요. 진짜? 예,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을 주겠다. 아기를 하나 낳으면? 이러면 재밌다. 재밌어. 박소리 나네. 아니 가지고 저분이 남편한테. 야 미스코리아 스냅스가 나네.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예예. 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나 2억 안 주면 애 안 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낳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저희는 그랬는데 저분은 진짜. 김성경 씨. 둘째 가질 때 좀 받았어요. 정말이야. 아니. 예, 맞습니다. 지금 애를 낳을 때마다 1억을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김학래 씨나 저 같은 경우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아, 예. 왜? 우리는 애 낳고 지금 전 재산을 준 사람이야. 명의가 우리 건 없어요. 주신 거예요? 뺏긴 거예요? 뺏겼잖아요. 아니, 가져가더라고. 어우, 사실 또 아내분이 약간 좀 뭐 사랑스러우면 또 그렇게 그냥 근데 김상정 네, 씨가 정말 외모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사진 기자단이 뽑은 저를 만나라고 한 거죠? 유학한 것이지요. 알았다고. 몸매 저희 모르는 컴플렉스도 있어요? 제가 그 목이 그때 미스코리아 나갈 때 50몇 명 출전자 중에서 목이 제일 가늘었었어요. 네. 그게 컴플렉스예요? 이경혜 씨는 두껍죠. 아니 같은 럭셔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두꺼우면 목걸이가 커진다고. 저한테. 그러지마. 아니 그러니까 목이 컴플렉스예요. 가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마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살이 안 보이는 곳. 그래요. 네,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속에 살이 별로 없는데 목이. 그만하세요 좀. 보이는데만. 정말 아니, 근데 자꾸 있어요. 이경혜 씨 말씀하실 때 저희 눈이라고 하는데 저는요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질리는 사람은 아니 되게 우리 나빠요. 저희 눈이라고. 발끈해요. 아니 이럴 때 저희 눈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지 말라고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거에 저희 눈이라는 거는 우리 자매가 셋인데 셋이 다 똑같아요 몸매가. 자매가 얼마 얘기하는 거지. 절대 그쪽 보고 얘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예. 아이유 양도 신체 컴플렉스 있어요? 저는 네, 허리가 좀 길어서요. 허리가 길어요. 네 허리가 조금 긴 것도 좀. 다리가 그렇게 긴데 허리도 길어요. 네, 다리보다 허리가 좀 긴 것도. 다리보다 허리 길면 몸이 이상. 다리보다 허리 길면 이상한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아니, 갖지 말아요. 저는 허리 긴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이에요. 우리 소희 양은 뭐? 소희 양 있을까요? 저는 발목이 좀 더 가늘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가는데. 경혜 누나 발목 못 봤구나. 경혜 하지 마요. 경혜 누나 발목. 하지 마요.
아, 이거 소리 맞죠? 소리가 심하게 보이지?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발목이 얇아요, 이경희 씨. 그냥 목이 좀 두꺼울 뿐이지. 우리 김신영 씨는 무슨 컴플렉스 있나요? 저는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배가 컴플렉스였는데. 어. 아, 그럼 일어나서 보여줘요. 김신영 씨, 네. 허리 사이즈가 몇이에요? 26이요. 몸무게 몇이에요? 53이요. 53 몸무게. 네. 아, 그럼 그전에 몇이었어요, 허리 사이즈가? 그전에 몸무게는 몇 킬로였어요? 64였잖아요. 11킬로였어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대기실이나 이럴 때 양말 신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당연히 이렇게 신었어요. 옆으로 이렇게 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이렇게 끈도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아니죠, 김시영 씨. 네. 이제 살도 좀 빠졌으니까 살도 빠졌으니까 머리를 좀 이렇게 좀 길게 여성스럽게. 제가 그거를 좀 이경혜 씨 머리 같은 거 한번 해봐봐요. 안 돼요. 왜요? 왜요?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캐릭터가 멋지거든요. 너무 멋져요. 알겠습니다. 김성령 씨가 나오셨으니까 미스 코리아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 합숙할 때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원래 합숙 그 장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원래 밤에 빠져나가서 남자친구랑 영화 보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네네네. 김성령 씨도 나갔죠? 그럼요. 김성령 씨가 1과, 1과. 그 별명이 꽈당 성룡이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넘어져요. 계단 층계에서도 굴른 적이 몇 번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래방에서 춤추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네 대가 부러졌다고. 아니 무슨 노래 부른 거예요? 뭐라는 거야 뭘?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 노래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분위기 맞춰준다고 그냥 옆에 나가서 서 있어주려고 이렇게 나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테이블에. 남편은 그때 없었죠,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럼 남편분이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노래방에서 넘어진지 몰라요. 그럼 어디서 넘어졌죠? 제가 그냥 뒤풀이로 식당에서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 김상영 씨, 제가 좀 네. 그쪽은 전문인데 네. 노래방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나갈 정도면 대부분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아니에요. 누가 생수를 잘못 흘렸기 때문에 거기에 헛디뎌서 넘어가면서 이제 씨가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인데 나가다가는 도저히 갈비뼈가 부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 이렇게 해요. 네. 얼마나 잘 노시는 그래, 분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번 노래를 그래, 그래, 그래. 아, 솔로몬이네. 자, 댄서들, 예. 자. 맞은 것 같아, 가기표가. 너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세 바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우리 프로를 어떻게 공부해, 지금? 저기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에 섞었으면 돼요. 조금씩. 저렇게 얌전하게 노래 부르는데 갈비뼈 4개가 나가있다는 건 정말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수가 없는 거 그렇게 그냥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수없는 걸로. 자, 여기서.